4세대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자원 부분에서 디메리트를 가지고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겠다고 말하며 손을 내민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의 제안을 다 거절하고 오직 한국하고만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200조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매장에서 특별한 물품이 경매 물품으로 출품되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치열한 다툼 끝에 순식간에 1000억을 돌파하더니 최종적으로 1854억 원이라는 거금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처음 금액보다 무려 1772배나 뛴 가격에 낙찰된 것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킨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광산 탐사권이었습니다. 최근 스촨성에 위치한 한 리튬 광산에 대한 탐사권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자원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리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튬 독점 판매권도 아닌 탐사권에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같은 시기에 경매에 들어갔던 스촨성의 한 리튬 광산 탐사권은 아직도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작가 5억 9천만 원이었던 탐사권이 현재 5,5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첫 시작가에 비해 무려 940배나 뛴 가격으로 역대 최고 경매 금액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튬이 나름 풍부하다고 하는 중국에서도 현재 리튬은 귀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여러 IT 기기에 리튬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자원 자체가 희소한 데다가 캘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광산에서 리튬 광맥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전의 수백 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리튬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 국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리튬 광산을 마구 사들이며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손을 뻗은 대표적인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탈레반을 비호하는 것은 아프간에 매장된 리튬의 가치가 국제 제재를 뛰어넘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잘 알고 있던 서방 세계도 탈레반에게 심하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 탈레반이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서방 세계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프간에 묻혀있는 하얀 석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리튬을 둘러싸고 총과 칼이 아닌 돈으로 치르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리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직접 광산 운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입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브라질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 광산 기업 시그마 리튬을 인수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에서는 온타리오에 배터리셀 공장 설립을 발표하고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는 것은 물론 리튬 확보를 위해 광산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경쟁사인 스텔란티스와 함께 각각 1억 달러를 투자하고 특수목적 인수회사 ACG에 출자했죠.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에서도 역시 질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며 직접 광산 회사를 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열한 전투에 들어간 기업과 국가 모두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아직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리튬 광산은 성배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튬 광산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리튬 광산 확보에 들어갔으나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의 선점으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터리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한국에게 뜻밖의 대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게 손길을 건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리튬 광산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란 것이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 막대한 광물 자원으로 주목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 묻혀있는 산화리튬 매장량이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광산이 노다지라는 소문이 세계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묻혀있는 리튬 자원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국장 로드 스쿠노버는 이 주장에 대해 주요한 침공 동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지나치기 어려운 매혹적인 침공 동기일 수 있다고 밝혔죠. 문제는 이 막대한 리튬 자원을 전쟁으로 인해 바라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기술력으로는 자체적으로 리튬을 가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엔 다른 국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리튬 산업에 함께할 파트너로 한국을 콕 집은 것입니다. 지난 9월 중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협상을 위해 한국 정부 요인과 기업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리튬 광산 개발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 리튬 광산 중 하나를 한국이 맡아주길 바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50만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리튬에 한국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이 꿈꿔왔던 안정적인 리튬 공급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기에 한국이 광산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면 향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광산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호주와 중국 광물회사가 우크라이나 리튬 광산 투자를 제안하며 젤렌스키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를 다 거절하고 한국과 미국에게만 리튬 광산 개발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한국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재건 협력 사업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우크라이나 인프라 복구를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폭격으로 망가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는 서울과 유사한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그대로 본떠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우만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에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항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도 포함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시설 건설,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 노선 개선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리튬 광산을 포함해 대략 1200조가량의 재건 사업을 한국이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력이 있기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의 노하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원전에 관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사절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원전일 만큼 원전 사업은 젤렌스키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기에 원스톱으로 한국에게 사업을 맡기면 우크라이나에 필요로 한 모든 것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판단한 것이죠. 현재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게 건 원전 수출 통제권 소송이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노하우를 이용한 한국의 SMR은 다른 국가의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기에 수출에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소송은 최근 미국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에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였던 이번 판결 덕분에 우크라이나 원전 수출에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협력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제2의 폴란드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산 협력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에게 엄청난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과의 자리에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최신 무기의 정보를 한국과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러시아 무기를 상대하고 최신 무기 잔해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러시아 무기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방산협력의 대가로 한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알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중무장하는 것을 본 젤렌스키는 이번에는 러시아 무기 정보를 조건으로 한국 방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재건 개발 사업과 더불어 한국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 쉽게 한국 손에 넘어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후한 거래를 약속하면서 한국은 다신 없을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동유럽 진출에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현대건설은 미리 동유럽 전초기지를 세우기 위해 바르샤바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폴란드 원전 건설을 마중물로 삼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의 SMR 건설을 제안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한국에 있어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찾아오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1200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국가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